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들은 유례 없는 폭거이자 언론 탄압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보수 지지자들이 볼 때는 뭔가 되고 있는 듯 보이겠지만 윤석열과 검찰이 지금 하는 짓은 자기 무덤을 파면서 남의 무덤을 판다 착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뉴스타파가 특종으로 보도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사건.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지 않았다면 윤석열 입장에선 괘씸했지만 끄집어내어 사건화시키고 싶지 않았던 이익이 별로 보이지 않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시작부터 사형을 시켜야 할 대선 게이트라 김기현이 말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과 연결되었을 것이고 이재명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말했던 것을 보면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절박함이 보입니다.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들을 길들이면서 이재명까지 연결시켜보자 그것이 목적이었던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에게도 큰 부담이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언론 장악이라는 큰 줄기에 섞여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보 매체의 도덕성을 흠집내고 가능하다면 방심위와 합작해서 영향력이 큰 진보 매체를 속가내고 태블릿 PC 등 여러 사안으로 윤석열과 얽혀있는 JTBC가 종편답게 분명하게 노선을 정하도록 해서 진보든 보수든 지상파든 종편이든 길들이기에 긍정적이면 다행이다 싶은 수였지만 언론이란 특수성 때문에 부담감도 적지 않은 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법 괜찮은 수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판을 키워봐야 명예훼손 사건이고 커피를 타줬느냐 하는 부분은 기자가 전하려는 본질이 아니고 양념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친척이었던 브로커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으로 대출할 선 해준 금액은 1,100억이 넘습니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PF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일당에게 대출해준 돈이 부동산 투기에 쓰일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법으로 대출해 주었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저축은행은 직접 대장동에 투자한 사건입니다. 브로커는 구속될 위기에 처했고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수사팀장이 윤석열입니다. 중요한 건 김만배가 박영수를 브로커에게 소개해 주었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했던 브로커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브로커가 처벌을 피하자 불법으로 받은 대장동 일당의 대출금도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법조계와 투기꾼들의 카르텔이 대장동 개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15년에 브로커는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이 사건을 지휘할 때는 혐의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 뉴스타파 뉴스의 본질입니다. 당시에는 브로커가 했던 일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수사를 하지 않아서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브로커가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척인지도 몰랐다고 박영수가 변호사인지도 몰랐다고 윤석열은 말했지만 수사 기록을 보면 당시 수사팀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윤석열이 눈을 감고 모른 채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브로커가 처벌받았다면 브로커가 알선해서 마련된 화천대유 종잣돈은 법원에 의해서 모두 몰수되었을 것입니다. 본질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불리한 건 윤석열인데 본질은 사라지고 커피와 언론 탄압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언론 탄압인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오래전 일이어서 당시 뉴스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는 잊고 있습니다.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국민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론전에서 이기려면 당시 뉴스 본질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하고 있는 언론들조차 언론 탄압이다 아니다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합니다. 커피를 타주지 않았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본질을 더 부각시켜야 합니다. 언론 장악의 사건을 이용하려고 본질이 아닌 커피만을 문제 삼는 행태를 고발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당시 수사가 문제없다 여긴다면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과 당시 100% 공영 개발을 반대했던 성남시의회를 포함해서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언론은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검을 피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대장동 특검을 즉시 발의해야 합니다. 특검의 부정적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수용하든 하지 않든 국민의 시선은 정부 여당과 특검으로 향할 것입니다. 기세등등하게 날뛰는 정치검찰도 자기 무덤을 팠다고 후회할 것입니다. 언론이 취임 전 기사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언론 본사가 압수수색 받았다. 기자 자택도 압수수색 받았다. 수사가 지나치고 언론 탄압이다. 우리 국민은 검찰 수사에 무척 관대합니다.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검찰발 기사를 써준 덕분입니다. 진영이 갈리는 사건일 경우 국민들은 본질을 보려는 노력 대신에 대체로 짜증을 냅니다. 제가 보기에 언론 탄압 프레임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어에만 급급하면 검찰과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통해 언론 길들이기는 효과를 발휘하고 사건을 키워 다른 사건을 덮는 전국 전환용으로서 가치만 커지게 됩니다. 힘없는 진보 언론이지만 져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기사의 본질은 사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의문을 던져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의 처지를 보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 앞에 무엇을 내세워야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추스를 자신이 없어서 지금도 이태원을 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누렸어야 할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몰지각한 대통령을 비롯해서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